1980년 5월 18일부터 시작된 광주 민중항쟁은 시간이 갈수록 사상자가 급격히 불어났다. 5월 21일 전남 도청 앞 집단 발포 이후부터는 계엄군은 광주 시외각 도로를 원천 봉쇄하는 등 철저히 광주를 고립시켜 나갔다. 이때 효천역 부근에 매복 중이던 교도대는 이동 중이던 11공수 특전여단을 시민군으로 오인, 계엄군끼리의 총격전을 벌이게 되었다. 계엄군은 자기 동료가 죽은 데 대한 화풀이로 송암동 일대의 주택가를 수색했다. 3세대가 모여 사는 김승우 집에도 계엄군이 들이닥쳤다. 김승우 아버지는 계엄군을 가로막았지만 계엄군은 막무가내로 권근립 등 3명의 젊은이를 끌고 나왔다. 너희들이 길에다가 지뢰 묻어갖고 폭발당했다고. 죽으니까 오인해갖고 방패가 쏘고 그래갖고 죽으니 차가 부서지 그랬다고 말이야. 죽으니까 오인 사살해갖고. 그래갖고 부락 사람들이 지뢰를 묻어가지고 폭파당하고 군인들이 죽었다고 말이야. 세 사람은 인근 철길로 끌려갔다. 이곳에서 계엄군은 이들을 총으로 사살했다. 이들의 시신은 뒤늦게 아들을 찾아 나선 김승우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에 의해 주변 하천가에서 발견됐다.